네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로스브로입니다. 어떤 제품 바르고 계셨어요? 음성인 것 같은데. 유성 제품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역시. 눈썰미가 좋네. 또 저희 또 제품 중에 리뉴얼된 펜키블랙이 있거든요. 그쵸. 오늘 찡 꺼내주세요. 요번에 리뉴얼됐어요. 시원해요? 해봤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은 타이어에 물기가 있어요. 네. 유성 제품은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최대한 닦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물기를 제거했다. 이제 발라주셔야 돼요. 이 유성 제품은 굉장히 좋은 게 유지력. 수성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유지력이 좋다. 보시면 그러니까 더 빤딱빤딱해지지 않아요? 그쵸. 이제 나는 이 빠딱빠딱한 이 타이어를 보고 싶다 하시면 유성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랬는데 열이 됐습니다. 빛나는 게 좋네요. 네. 권우쨍. 네. 지금 이 제품 우리 고객님 드릴 거죠? 요거 근데 그냥 드리기엔 또 아깝지 않나? 한 퀴즈 한번 가실까요? 그러면? 퀴즈 좋아요. 네. 어떻게 도전 해보시겠습니까? 자신은 없는데요. 저희 또 약산성 카샴푸가 새로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인 약산성 카샴푸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인밤. 네, 정답입니다. 예.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떻게 한 번에 맞추셨어요? 선물 드리세요, 드리세요! 방금 맞추셨던 네. 약산성 네. 카샴푸와 그렇죠. 그렇죠. 스피드하이프랑 펑키블랙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라고 하이파이브! 저는 한번 왜 까요? 아, 너무 좋다. 저기 실내 하시고 계신데? 아이고 잠시만요. 왜요? 아, 가죽 그냥 원래 물티슈로 하세요? 네, 보통 물티슈로 닦아요. 아, 그래요? 이게 물티슈로 가죽을 닦으면은 가죽이 말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아이. 네, 아이. 스티커가 이렇게 있길래. 귀엽다. 여기 시트가 또 오염이 되면은 네네. 남쪽에. 시트가 오염되는데 저거를 제가 한번 제거를 좀 해드릴게요. 아, 네. 네.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좀 위험이 많이 된 부분인데 여기를 닦기 시작하기 전에 이걸로 한번 털어내주고 네. 얘를 뿌립니다. 이건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묻어나와요. 와. 경계선 솔직히 보이세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볼게요. 네. 아기는 몇 살이에요? 지금 6살 됐어요. 만져보시면 보습돼가지고 보들보들해요. 얘를 이제 폼클렌징처럼 이렇게 다 걷어냈으면 코팅을 해야죠. 깨끗하게 하고 코팅을 해야 또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팅이 돼 있으면 그만큼 재오염이 방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실내 세차하실 때 또 다른 뭐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너무 갑자기 물어보니까 네. 생각이 안 나시죠? 세차를 잘하진 않아서. 외부는 그래도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하고 와서 그런 거 같아요. 정말 감쪽 같네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쵸. 아마 보여주실 건데 비포 애프터 다 비교해가지고 보여주실 거예요. 어우 또 근데 또 보고 바로 따라하시네요. 어떻게 제가 직접 체험해 보시니까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묻어나오는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타월로 한번 훔쳤을 때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오염된 게 이렇게 바로 눈 안에 볼 수 있으니까. 이걸로도 가능해요.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오, 그렇죠. 이러면은 사이사이가 좀 편해지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체에 굉장히 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닦으면 쉽죠?
코팅 부분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 네, 아이가 맨날 신발 신고 타가지고 많이 더러워졌는데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진짜 직접 체험을 해봐야 그치. 알아요. 이게 뿌듯함을 더. 또 그냥 갈 수가 없죠. 전우찡! 오늘 사용했던 이제 레더가 있는데 요거는 직접 사용해 보시고요. 저희가 가죽 부분만 저희가 했잖아요. 네네. 그 가죽이 아닌 이제 플라스틱 부분은 요 캐빈 클립이 있어요. 아이 키우시니까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게. 안쪽에 이제 대시보드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닦아주면 그쵸. 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님이 직접 해보시고.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선생님, 눈물 닦아주세요. 고객님,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분량이 좀 꽤 나왔네요. 다음에는 또 어떤 세차장을 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권유찡. 저요? 네! 또요? 글로스브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필수! 감사합니다. 끝! 도망가! 도망쳐! 나 도망쳐!